안녕하세요. 봉숭아 학당 선생님 김대희입니다. 자, 오늘 봉숭아 학당 주제는요. 바로 졸업입니다. 졸업. 아니 뭐야. 근데 마지막 수업인데 왜 이렇게 자리가 많이 비어? 50초를 쳐. 그래. 1분. 마지막이라서 마음껏 추라고 시간을 줘봤어. 부르셨습니까, 선생님? 응. 감정을 제거한 완전체. 저는 진호보십니다. 나는 심장이 없어. 나는 심장이 없어. 오, 그래. 진호보 오랜만이다. 네, 선생님. 응. 선생님은 졸업하면 이제 뭐 하십니까? 아, 뭐 21년 동안 정신없이 달려왔으니까 이제는 가정에 충실해야지. 아, 백수구나. 나는 본의 아니 들어갔는데. 선생님, 사실은 저도 이 마지막 무대 저장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래. 저장 모드. 아, 무대 저장. 그래. 작가님들, 감독님들 저장. 그래. 개그맨 선배님들, 동기들, 후배들 저장. 저장 완료. 아니 왜 나는 건너뛰어? 21년 동안 날로 먹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김대희 씨. 자, 다음 누가 얘기해 볼까? 야우. 제발 달라도 볼 수 있다면 내 뭐든 다 잃어도 괜찮아. 지대형 빈자리 내가 메꿀 필요 없지만 한 번 더 메꿀 거야. 시드라곤 시디일 거야. 그래, 시디. 아니 뭐 하는 거야? 이거 완전 스웩인 거야. 그리고 오늘 주제가 졸업이니까 난 졸업해서 취직할 거야. 어떻게? 취직할 때도 완전 스웩 있을 거야. 야, 좋아. 일단 뭘 할지 먼저 정할 거야. 수화무직? 아니지, 생수환직? 근데 이렇게 선택하려면 필요한 게 있을 거야. 탄탄한 이력, 스웩. 그리고 난 신입사원으로서 포부도 준비했을 거야. 어떻게? 수행기 발랄한 신입사원의 정수인으로 쌩쌩히 임할 것을 맹수해! 나 이제 들어갈 거야. 완전 보고 싶을 거야.